와우, 하얀 꽃이 예쁘죠? 멋있지 않습니까? 꽃 같습니까? 아, 오늘은 개다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게 개다래 덩굴인데요. 개다래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하얀 꽃이 핀것 같은. 좀 자세히 보면 그 잎에 변이가 왔나? 아니면 새가 똥을 쌌나? 아니면 누가 페인트 칠을 이파리 하나하나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특이합니다. 그렇죠? 자, 잎을 보면은 이렇게 하얗죠? 마치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뒤는 녹색인데. 네, 이렇게. 이파리 여러 장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머지는 원래 초록색 그대로. 또 그리고 이렇게 반만 페인트 칠하는 것 같은. 네, 이거는 잎한 장을 전부 다 페인트 칠했죠? 예. 개다리는 특이하게도 이파리를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꽃처럼 하얀 꽃이 핀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 벌레를 유인한답니다. 그래서 그 벌레가 여기 이제 꽃이 보입니다. 꽃. 지금 이건 꽃 피기 전에 꽃망울이고요. 우와, 보자. 꽃이 예쁘죠? 자그만하게, 어우. 이게 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 아직 피지 않은 꽃망울. 요거는, 피기 직전 꽃망울. 네, 이렇게, 달의 가지 밑에 보면은, 이렇게 꽃들이 피어 있는데, 수정을 하려도, 벌레들이 와야 수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얀 꽃, 먼 발치에서 봤을 때 하얀 꽃이 핀 것처럼 해서, 벌납이나 벌레들을 유인을 한답니다. 꽃이 제법 예쁩니다. 작지만. 그런데 이 이파리에, 무성한 이파리에 가려서 다른 곤충들이, 인식을 못 하겠죠? 그래서 잎으로 유인을 해서 수정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게달의 열매가 원래는 이렇게 길쭉합니다. 지금은 열매가 맺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길쭉한 열매가 맺히면 거기에 벌레가 그 알을 낳기 위해서 작은 구멍을 뚫어요. 유심히 보면은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알을 낳으면 개달의 열매 안에서 얘들이 부화해가지고 크면서 이게 이제 충영이라고 하는데 길쭉한 정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막 못생긴 막그 꼬길꼬길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뭐 저기 작지만 막 우둘투둘 막그 못생긴 호박 작은 호박 엄지손톱만한 호박, 예. 그런 모습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거를 충영이라 하는데, 그거를 통풍에 쓰죠. 통풍에. 통풍과 신장에 좋답니다. 그래서 달의 나무는 사실상, 저는 뭐이 나무 가지는 어디에다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무 가지도, 나무 가지를 목천뇨라 하나? 그리고, 그 충영을 목천자. 또 뿌리도 씁니다. 개달의 뿌리. 목천근이라 해가지고. 한방에서는 개다래는 진짜 뭐 버릴 것 없이 다 자기하고 또 개다래 나뭇가지를 갖다 고양이한테 주면요 되게 좋아해요. 자꾸 낑낑거리면서 냄새 맡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개다래는 비록 열매는 작고 맛도 없습니다. 정말로 맛도 없는데 약용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래수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달의 순보다 개달의 순이 저는 더 나아요. 제가 일반 달의 순을 적었을 때 약간 아리한 맛이 좀 더한 것 같고 개달의 순은 좀 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믿지 마시고 저의 몇 번의 경험에 의한 그런 얘기니까 그냥 한 귀로 흘리시고 자 개달의 꽃은 이렇게 핀다. 아니, 개달의 잎은 이렇게 하얗게
부분 부분 하얗게 핀다 이렇게 아시고, 계달에는 다양하게 약용으로 쓰인다. 예, 이상 산골소년과 계달이었습니다.